제법인가요? 네, 이번엔 화분식 제법이고요. 색영재배보다 훨씬 쉬워요. 그럼 저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? 물론 쉽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식용재배와 똑같이 구분을 소독시켜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주면 되죠? 아니요, 이거는 냉장고에 필요 없이 그냥 화분에 바로 심고 박혀두시면 돼요. 먼저 적당한 화분을 준비해주시고 흙을 먼저 깔아주세요. 그 다음에 구분은 구분 크기의 3배 깊이로 심거든요.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깊이 심어줘야 돼요. 그래서 배치해주시는데 구분이 안 겹치게 나중에 싹 올라올 때 서로 안 치이게 간격이 일정하게 배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흙을 덮어주십니다. 어느 정도 화분에 흙이 채워지면 화분 한번 탁 쳐주세요. 이렇게 쳐줘야지 구분하고 흙 사이에 있는 빈 공간? 빈 공간들이랑 고기주머니를 빼주니까 좋거든요. 그리고 다 씻고 물 바로 한번 주시고요, 흠뻑. 그럼 물은 며칠에 한 번씩 주면 될까요? 어차피 겨울이니까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. 그리고 흙 상태를 보고 너무 말랐다 싶으면 주시고요. 특히 3월쯤 되면 선선할 때 흙이 마를 수도 있어요. 그때 구분이 막 깨어난 시기라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흙이 말랐을 때 그때는 좀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화분을 노지에 두시면 이게 화분이 얇아요. 그래서 냉기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구분이 얼 수도 있어요. 너무 추운 날에는 화분을 살짝 약간 신발장 그런 쪽 선선한 쪽에 들여놓아 주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럼 처음부터 베란다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? 베란다는 그렇게 아주 춥지가 않아서 그냥 화분째로 놔도 되는데 물 관리만 잘해 주시면 돼요. 그냥 흙이 말랐다 싶으면 한 번 주시고. 근데 겨울에는 추워서 거의 안 줘도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? 한겨울에는 거의 안 주셔도 되고요.